바다 코끼리 적기입니다. 물개, 바다 표범, 바다 코끼리는 생김새가 비슷해서 종종 헷갈려요. 바다 코끼리는 마치 코끼리처럼 긴 앞니를 가지고 있답니다.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하시고 네모로 두번 접어 표시선을 만들어요. 뒤집어서 세모로 접었다 펴서 표시선을 만들어요. 다시 뒤집어 표시선까지 반 접어요. 위아래를 표시선까지 반 접어요. 삼각형으로 접어요. 오른쪽으로 벌려 접어요. 중심선에 맞춰 사선으로 접어요. 안으로 접어요. 삼각형 부분을 안으로 접어요. 두껍고 좁으니 꼭꼭 눌러 접어요. 뒤집어요. 표지선까지 반 접어요. 접었다 펴요. 계단 접기를 해요. 접었다 펴서 표지선을 만들어줘요. 안 접어요. 머리를 당기며 눌러 접어요. 표시선을 만들고
계단접기로 해서 접어요. 오른쪽 모퉁이를 안으로 접어 넣어요. 상체가 완성되었습니다. 다른 색종이를 준비하시고 몸을 만들어요. 세모로 두번 접어 표시선을 만들어요. 네모로 두번 접어 표시선을 만들어요. 꼭지점을 중심에 맞춰 접어 표시선을 만들어요. 중심선에 맞춰 위아래를 안으로 접어요. 안으로 접어요. 표시선에 맞춰 안으로 접어요. 삼각형으로 접어요. 접은 종이를 펴서 눌러 접어요. 펴서 눌러 접어요. 다른 쪽도 똑같이 해요. 방향을 바꿔주고 안으로 접어요. 위에 삼각형 부분을 접어요. 안으로 접어요. 안으로 반 접어요. 표시선을 만들고 안으로 꺾어 접어요.
몸이 완성되었습니다. 머리와 몸을 합쳐요. 머리 부분을 펴고 풀칠을 해서 몸이랑 합체를 시켜요. 다시 반으로 접고 앞다리를 밖으로 접어요. 뒷면도 똑같이 앞다리를 바깥으로 접어요. 뒷다리도 접었다가 펴요. 완성.